오영숙 목사입니다. 하나님 말씀에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네가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네가 무서워함으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.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.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. 저는 말이죠, 오래전에 심하보 목사님이란 분이 이 광화문 강정에 나와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.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.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? 그랬더니 심하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. 전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분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.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야, 심하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은 내 편이다. 다 같이 한번 해봐요. 시작. 하나님은 내 편이다. 여러분, 왜 목사가 여기 나왔느냐? 목사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목사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문재인 개자식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? 저 개자식들이 나라가 어려워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국가법 폐지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저 국회의원들 개자식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? 그저 국회의원 뺏지만 달려고 하는 저 더러운 자식들, 나라가 어려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저 판사, 검사, 경찰관보다 시작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요. 나라가 망해갑니다. 국민 여러분,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.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. 국민 여러분이요,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. 반드시 이제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. 지금 여러분 야당이 있습니까? 야당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에? 모두가 다 저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대 노선을 하고 있지 야당이어서 어디 있습니까? 오직 유일한 야당은 이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모든 국민들이요,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요, 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뭐 감옥값에 도망쳐 가겠습니까?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? 여러분, 나라를 살리는데 한번 멋지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,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.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한번 국민혁명당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제가 정강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정강은 목사님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있다면 여기 나오세요.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미리 선지자로서 하나님이신 음성을 듣고 미리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얘기를 하시고 국민혁명당을 창설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위대한 선지자요, 귀한 목사님, 우리 전강을 목사님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. 문재인 정부가 이 한 목사님, 정광훈 목사님을 두려워해서 이 집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두고 또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아서 이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. 이 땅의 교회들이요, 이 땅의 목사들이요,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요,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. 진리를 말해야 돼요.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저들에게, 도둑놈들, 저 개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이
헌법을 바꾸고 개혁을 해서 내각제로 가며 그리고 낮은 연방제로 이 나라를 몰아가면서 북한에다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저 개자식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국민 여러분이요, 제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잠자는 그 잠자는 가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킵시다. 대한민국 만세. 감사합니다.